손목과 손목, 그 다음에 팔, 휘둘림, 그리고 체를 잘 다루는 이런 이제 기술. 아, 보통은 전부 다 몸통으로 어떻게 치냐를 해서 몸통으로 딱 붙이고 몸통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골프 스윙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닌 그냥 뭐 몸에 힘은 별로 안 들이고 편안하게 치지만 굉장히 부드럽지만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좋다라고 하죠. 그죠? 네. 다음과 같이 편안하게 치는데 거리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좋은 스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골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춤을 항상 많이 가르쳐 봤는데 한 5년, 한 2-3년 정도, 뭐 5년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가 뭔가 나중에 중요한 것들보다는 그 나중에 한 10년, 15년, 20년 뒤에 경지에 올라서 깨닫는 건 5년 뭐 이 정도는 못 깨닫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 깨닫는 게 아닌 다른 부위를 많이 써요. 네. 뭐 프로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몸통을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겠죠. 그죠? 뭐 애들이 뭐 몸통 쓰고 아니겠죠. 그냥 팔로 막 치고 손목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5년, 뭐 10년, 15년 지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몸통이 뭐 돌리는 게 깨닫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 5년, 10년이 될 때까지는 몸통이 아닌 다른 부위를 쓴다라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른 부위를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몸통에만 집중을 해도 손목이나 팔이나 뭐 손가락 그립 뭐 이런 릴리즈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런 걸로.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춤도 마찬가지지만 고수가 달인이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추어 일반 초보들한테 너는 이걸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달인도 처음부터 해서 많이 자기가 몸통을 깨닫기 전에 많이 쓰던 부위를 그거를 얻으면서 몸통으로 왔는데 아마추어한테 너는 그냥 몸통만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요런 스윙 이렇게 편안하게 치면은 뭐 몸통으로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몸통은 저는 별로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냥 내가 손목을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요즘에 정말 골프를 좀 더 잘 치면 잘 칠수록 이 그립은 정말 손가락으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거든요. 뭐 돌리는 것도 손가락으로 돌리고 어떻게 가지고 논다. 손가락, 손목, 팔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어느 방향으로 휘두르느냐, 열로 방향으로 휘두르느냐, 릴리즈 하느냐, 뭐 이런 방향 그런 걸 신경을 쓰고, 그리고 체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연하게 만들까. 아직까지 저는 헤드를 막 느끼고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제가 뭐 더 이제 올라야겠죠, 실력이. 근데 이제 그 헤드를 느낀다는 자체가 이 체를 어떻게 물렁거리느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무게가 느껴지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몸통 돌리고 이런 거 집중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을 안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쳐도 발거리는 당하는. 근데 여기서 제가 팔이나 손목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몸통으로 같은 거리를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쳐야 같은 거리가 나가요. 예. 더 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거리가 납니다. 팔이나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걸 굉장히 체를 잘 다뤄서 편안하게 친 거리나 똑같아요. 근데 힘은 잔뜩 들어가겠죠. 그죠? 예. 체력도 뭐, 몸도 많이 다치고, 체력도 많이 다치고. 예. 그래서, 골프는 달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도 10년, 15년 뒤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는 달인들이 이미 자기들은 너무 무의식적으로 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부위를 잘 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달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 부위를, 뭐, 골프 프로나 달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 부위, 뭐, 손목 가지고 뭐 잘 써라, 이렇게 하지만 손목 장난 뭐 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많죠. 그 다음에 팔꿈치, 뭐, 그런 것도, 어깨를 어떻게 쓰느냐, 어깨 턴도 무조건 어깨 턴이 아닌, 어깨를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잘 써야 나중에 몸통이 여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팔과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로 이용해 팔을 휘둘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휘두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살살 쳐도 발걸이는 가는. 여기 보면은 저쪽 화면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거는 3번 아이언입니다. 3번. 제가 지금 밴드에 판매한다고. 근데 처치니까 판매하기 싫네. 이 보관해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델 아이언인데 3번이고 샤프트가 요거 S400입니다. 투어 이슈.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뭐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샤프트는 아니죠. 무겁고 타이거즈도 X100이니까 뭐 비슷한 그런 급에. 근데 아까 말한 손목, 손가락 이런 걸 잘 써서 편안하게 치면은 조금 감기는 했죠? 네. 요새 제가 릴리즈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꾸 감기는 사실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뭐 비거리가 184m 롤런까지 포함해서 뭐 3번 가지고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물론 더 나가면 3번이 뭐 200m니 220m 나가면 좋지만 뭐 그냥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3번 가지고 그냥 슬렁툭 쳐서 요 정도 거리가 나갈 수 있으면은 좋죠. 뭐 172m에 떨어져 굴러가서 179, 180m. 네. 물론 저는 세게 치면 뭐 5번 가지고 6번 가지고도 요새 180m 이런 날아가던데 뭐 그렇게 치면은 뭐 방향성이 엉망이고. 네. 어쨌든 요렇게 손목과 팔과 뭐 이런 여기 부위를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힘을 빼고도 슬렁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다루고 휘두르면은 내 몸은 저쪽으로 같이 따라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몸통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더 파워를 내고 뭐 방향을 더 좋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사람의 몸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을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갈고 닦은 사람이 기본을 얘기하면 할수록 초보들은 엉뚱한 동작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멀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골프에서 쓰지 마라고 하는 부위 아니면은 쓰라고 하는 부위 위에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힘을 빼고 부드럽지만 멀리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